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토지 소유자도 동일해야 되고, 네 번째 경우 집안도 연속이 돼 있어야 할 것이며, 다섯 번째 경우는 지족도 임야 뒤에 축척도 같아야 되고, 마지막이 등기여부까지 같아야지 하나의 필지로 인정을 해주는데, 등기여부 같다라는 얘기는 등기가 돼 있어야 한다, 돼 있지 않아야 한다. 등기가 돼 있어야 한다, 그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등기가 돼 있으면 돼 있는 것도 하나의 필지이고 미등기도 하나의 필지로 인정을 하는데, 등기된 땅과 미등기 땅을 같이 필지로 볼 수는 없다, 이 의미인 거지 등기된 것만 의미하는 거 아니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된 것도 하나의 필지, 미등기도 하나의 필지로 인정해주되 등기된 거와 미등기를 같이 필지로 보지는 못한다가 등기여부 같다는 얘기인 거지 등기된 것만 따지는 거 아닙니다. 이 조건과 같이 하나의 필지로 인정해주는데, 단 지목이 다른 경우는 하나의 필지로 보지 못한다요. 하지만 하나의 필지로 보기 위해서 만든 땅이 바로 그 밑에 나오는 양입지입니다. 나오기도 양임씨가 달고 나오니까 양임씨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는데, 양임씨란 토지는 주된 토지에 편입이 되는 조그만 종된 토지를 양임씨라고 불러요. 그럼 양임씨 개념은 주된 땅, 종된 땅, 조그만 땅, 종된 땅을 양임씨라고 부르는데,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아파트 건물이 서 있다고 가정을 하고 101동 건물이 서 있고 단지 안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 여기 지목은 전부 다 대가 되고 여기 지목은 도로입니다. 도로인 경우에 지목을 도로로 분류하지 않고 이 조그만 땅 도로를 대에 편입시켜버립니다. 편입시켜지는 이 조그만 땅을 뭐라고 부르느냐, 얘는 도로를 안 보고 전부 다 대로 인정하는데 이 조그만 땅을 바로 양입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양입지가 되기 위해서 갖출 요건이 있고 양입시키지 못한 제한사고가 있는데, 요건의 경우는 일단 편입시키려면 갖출 요건이 주된 토지의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로서 도로나 국어 등의 부지가 양입지가 될 수가 있고, 조그만 땅은 필히 주된 땅이랑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된 토지에 접속돼 있거나 주된 토지에 둘러 쌓인 토지로서 지목이, 즉 용도가 동일한 토지일 것, 다른 토지일 것, 달라야 됩니다. 용도가 같으면 애초에 1필지가 되어버리니까 용도가 다른 땅이 있을 경우에 합쳐서 1필지로 인정해주겠다가 요건인데, 단 이 요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다음은 양입할 수 없다 해서 양입지의 제한사유 세 가지 요구를 외우셔야 돼요. 제한사유는 전부 다 종된 땅만 제한을 하는데, 조그만 땅, 종된 토지가 세 개를 피해가야 됩니다. 종된 땅이 대인 경우는 양입할 수가 없고, 두 번째 경우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도 양입시킬 수가 없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10% 초과 안 했다 할지라도 독립적으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도 양입시키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럼 대의 경우 양입이 안 되는 거 몇 개 있다고 배우셨어요? 세 개 있다고 배웠죠? 과수원하고 목장용지하고 또 하나 묘지의 경우, 요 세 가지 안에 있는 대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고 양임을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안에 대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지 양임을 시키지 못합니다. 바로 요거 다음에 둘째 시간 배울 때 지목 배울 때 요긴하게 써먹을 지목이니까 요 세 개는 기억 좀 하시고, 그 다음에 10% 초과하는 경우 양임을 시키지 못한다요. 그럼 이 대 전체 면적이 3000제곱미터일 경우에 도로의 면적이 둘로 나눠서 300도 가능하고 300일도 가능하다고 가정한 경우, 3000제곱미터의 10%는 300이죠 300까지는 양입이 됩니다. 다 대로 편입시켜버리는데, 300일일 경우는 10% 초과했네요. 이때는 별도의 지목 도로예요. 그럼 10%까지만 양입이 되는 것이고, 10%를 넘어서는 경우는 양입시키지 못하며 별도의 토지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10%까지만 양입시킨다 이 뜻이 바로 두 번째 요건이고, 세 번째가 330을 초과하는 경우 양입을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330이라는 얘기는 평수로 따지니까 100평이죠. 100평까지만 양입이 됩니다. 100평까지만. 100평을 넘어서는 경우도 별도의 토지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 세 개는 외우셔야 돼요. 친절하게 문제를 양입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1번에 대, 2번 10% 이렇게 안 준다 그랬어요.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례 가지고,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목장 용지란 토지가 4,500제곱미터 토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요만큼의 소들 물 먹으라고 물고기 땅 유지가 있을 경우에 유지 면적이 400제곱미터일 경우 양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달고 들어와요. 그럼 이런 사례를 가지고서 여기 껴넣는 거예요. 세 개 껴넣어서 통과하면 양육이 되는 것이고 셋 중에 하나로 걸리면 양육이 안 되는 겁니다. 주된 땅이 뭐예요? 여기서는 목장용지고 중된 땅이 유지죠. 그럼 중된 땅이 일단 대는 아니네요. 통과했고 10% 초과했어요? 10% 초과 안 했죠? 통과했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종된 땅이 330 초과했나요? 네. 그럼 여기 걸렸기 때문에 양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집어넣어서 요 세 개를 통과해야지 양입이 되므로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인 거지 친절하게 1번에 대 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런 사례가 나왔을 경우에 양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응용해서 잡아내셔야 됩니다. 단 100평이 얼마예요? 여기서는 330이죠? 취득세 몇 평이 얼마라고 보셨어요? 취득세의 경우 100평은 331. 재산세는 100평이 얼마? 331. 양도소득세는 100평이 330. 그 다음에 건축법은 330. 주택법은 330. 한 번 안 했었나? 한 것 같은데 100평에 따지는 기준은 대부분 다 330이 100평으로 가요. 얼마라고요? 330으로 가는데 지방 세법만 331로 갑니다. 어디서만 331이라고요? 지방 세법만 취득세 지방세죠? 그럼 331 재산세도 지방세죠? 그럼 331 양도소득세는 국세 330 건축법도 330 이렇게 흘러나가는 게 기준이다 보니까 나중에 숫자 외울 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시험은 여기서 달고 나오니까 요거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집원 나왔는데 집원도 매회 하나씩 꼬박꼬박 출제를 합니다. 집원의 경우는 필지마다 부여하는 번호가 집원인데 넘어가시게 되면 집원의 표기와 구성이 나와요. 집원이란 것은 토지마다 붙이는 번호가 집원인데 집원의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는 국서 기본법을 통해서 지적소관청이 집원을 부여하는데 부여 순서는 국서 쪽에서 번호가 시작이 되어서 남동으로 가도록 집원 진행하는 것이 진행 방향이 됩니다. 시작이 어디고 국서 쪽 끝나는 방향은 남동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나올 말이고 집원의 생긴 형태가 10번 집원도 있고 30번도 있고 10에 1번 또는 30에 1번은 네 가지 모형성을 갖는데 집원이 10번 30번 가진 집원을 본번만 된 집원이라고 부르고 밑에 집원은 본번이란 번호와 두번이 만나서 하나의 집원을 구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앞에다 집원을 본번 뒤에 집원을 두번이라고 부르는데 본번만 나온 집원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얘를 단식 집원이라고 부르고 밑에 집원을 복식이라고 부릅니다. 본 하나만 나왔죠? 단식 본번하고 두번 같이 나온 집원을 복식이라고 쓰게 됩니다. 집원은 본번만 구성할 수도 있고 본번과 부번도 가능하지만 부번만으로 집원 구성할 수는 없어요. 집원은 일단 형태 모양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집원을 표기할 당시에는 10과 11 원칙은 집원은 아라베스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집원 앞에 한글 산자 쓰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산자 쓰는 경우는 이 토지가 임야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또는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의 경우 산자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이해하게 되면 그럼 토지대장은 집원 앞에 산자가 안 붙겠죠? 숫자로만 나오는 경우는 모름 의미하고 토지대장 등록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산자가 붙은 경우는 임야대장을 의미합니다. 24회인가 기출문제 한번 나오기를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집원은 아라베스자로만 표기한다. 맞았어요? 맞았죠? 토지대장은 아라베스자로 나올 것이고 임야대장은 산자가 붙으니까 그랬더니 한번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우리 시험은 아니고 간평사 한번 나오기를 지목이 임야의 경우 지목이 임야의 경우 집원 앞에 산을 부여한다라고 나온 게 시험 지문이에요. 지목이 임야일 경우 산을 부여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지목이 임야일 경우 집원 앞에 산을 부여한다 그러면 이 지문은 틀린 말입니다. 산을 쓰고 안 쓰고는 대장 따라가 세분하는 거지 지목과는 관계가 없어요. 지목이 임야일 경우 등록은 어디에 해야 될까?
지목이 임야할 경우 등록하는 장부는 임야대장, 임야가 아닌 땅은 토지대장이 되겠죠. 이게 기본 원칙이지만 임야는 전부 다 임야대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임야가 토지대장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배웠어요. 옛날에 이런 땅을 뭐라고 부른다? 토임. 뭐라고요? 자꾸 외치세요. 토임 해서 토지대장에 나오는 임야를 토임이라고 불러요. 그럼 토지대장에도 임야가 나올 수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임야는 지목은 임야일지언정 산자가 안 붙기 때문에 지목 임야라고 산자를 다 쓰는 것은 아니니까 그럼 산자를 쓰고 안 쓰고는 지목 따라 세분하는 게 아니라 뭘 따라 세분하자? 대장 따라가는 거예요. 구별할 부분이고 집안이 본본과 부본 구성할 당시 본본과 부본 사이에는 작대기 표시로서 연결하게 돼 있고 읽을 때는 의라고 읽게 됩니다. 표시는 뭘로 하시고 작대기 읽을 때는 의로 읽어야 돼요. 그랬더니 시험에 한번 나올 우리 문제에서 본본과 부본 구성할 당시에 본본과 부본 사이는 작대기 또는 의로 표시한다라고 시험에 나온 기출 문제입니다. 이 말은 멋있게 틀린 말이죠. 요거는 뭐 하는 것이고 표시하는 것이고 얘는 읽는 거니까 이거 표시하는 게 아니기도 틀린 말이에요. 지적권 범위가 좁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표시는 뭘로 하시고 우리끼리 작대기지만 읽을 때는 이라고 있는데 나눠서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책에 나오는 거 위에 박스예요. 집안을 표기해서 집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더라. 다만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집안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그 다음에 집안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 사이에는 작대기 표시로 연결하게 되어 있고 읽을 때는 뭐를 읽으실 것? 의라고 읽는다 해서 거기까지 세분하시면 여기서 문제가 잘 나옵니다. 답은 잘 안 될지언정 보기로 꼭 달고 나오니까 여기는 법에 나온 규정이니까 세분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밑에 부여 방법에서 밑에 기역의 부여 단위에 따라 물류가 나오는데 단위라는 것은 그 지역이 넓으냐 좁으냐 보고 나오는 것이 단위예요. 단위라는 것은 세 개로 세분하는데 하나는 지역 단위법이 있고 또 하나는 도협 단위법이 나와있죠. 둘 다 정반대 관계입니다. 정반대 관계다 보니까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답이 떨어져요. 우리는 뭘 공부했나요? 과거에 지역 도협. 지역이란 말이 쉬워 보여요? 도협이란 말이 쉬워 보여요? 예, 네, 그거는 말에 속은 거고 이게 더 쉬운 말이에요. 풀게 되면 도협은 한자로 그림도자에다가 옆자가 입엽자가 됩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말 그대로 도면에 무엇이 있다? 아니 그림이 있다가 아니라 그림도자 입엽자니까 그림에 이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럼 나뭇가지를 딱 잡은 경우 달린 이파리가 많아요 적어요? 지금 많죠? 그럼 나뭇가지 이파리가 많다는 얘기는 도면의 장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도면의 장수가 많다는 얘기는 이 지역이 넓다 좁다 넓다는 얘기. 도면의 장수가 많고 지역이 넓은 지역은 도협단위법을 채택을 하게 돼 있고 지역은 정반대관계니까 도면의 장수가 적고 지역이 넓지 않고 좁은 지역, 그럼 좁은 지역은 굳이 세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의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통째로 부여할 때가 지역단위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도협은 지역이 넓고 도면이 많다 보니까 세분해서 부여할 때를 도협단위법 그럽니다.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만 이해하시라고요? 도협. 도협의 뜻은 그림, 도자의 입엽자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직역을 하게 되면 그림에 이파리가 있다 이 뜻인데 의역을 하게 되면 이파리가 있다는 얘기는 도면의 장수가 많고 지역이 넓은 지역은 도협단위법을 사용할 것이고 지역은 정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도면의 장수가 적고 지역이 좁은 지역은 지역단위법을 채택을 합니다. 두 개 뭐 외우실래요? 하나 외워야겠죠? 도협만 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나온 것이 이제 단지 단위법을 의미하는데 단지 단위법의 경우는 얘는 다른 말로 블록식이에요. 블록식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주로 쓰는 지역이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을 시행한 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게 되면 토지 구획이 정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구획을 세분해서 블록 단위로 분배할 때가 블록식인데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도요만 잘 푸시면은 내용 풀릴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기본 위치란 말에 따라 붙는데 기본의 경우는 번호가 일어난 방향이 기본입니다. 책이 두 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여기는 한글권이고 이쪽은 한자권이 있을 경우에 한글권의 경우는 일자가 여기서 시작해서 가로로 올라갑니다. 한자권의 경우는 일자가 여기다 주고서 세로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자가 시작된 이 방향이 어디냐 보고 나는 것이 기본 위치라는 것이에요. 한글권의 경우는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이쪽이 동인가요 서인가요? 서가 되겠죠. 남쪽 동쪽이 될 것이고 그럴 경우 일자 시작된 위치가 북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를 북서 기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 한자권의 경우 일자 시작된 위치가 여기 위쪽이 북쪽이고 동쪽이니까 여기를 북동기번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나라는 시작이 북서쪽이니까 끝나는 방향은 북에서 남으로 가고 서에서 동으로 지나가니까 북서에서 남동으로 지나가실 것 이 말에 따라 붙은 거예요. 근데 24회 기출문제 나오기를 우리나라 집안은 남동에서 북서로 모여야 한다. 서비스 문제죠. 답이 된 게 그런 문제도 나오니까 서비스 문제가 40% 그냥 줘요. 그 다음에 이쪽의 경우는 시작이 북동이라는 얘기는 끝나는 방향은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로 가겠죠. 북동에서 남서로 가는 것이 이제 한자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나 알파벳은 영어권의 경우는 북서 기본을 채택을 하게 되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애들은 한자권의 경우는 북동을 쓰는 것이 진행 방향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썼으니까 북서 기본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진행 방향에 따라 일자 시작됐으면 이제 2, 3, 4 진행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첫 번째가 사행식인데 사행식의 사자가 한자로 뱀사자입니다. 뱀이 기어가는 형상을 의미한 사행식이라고 썼는데 뱀이 사는 곳은 어디예요? 도시예요? 농촌이에요? 다행이다. 동물원 안 그래서 뱀이 어디 사냐? 동물원에 산다 그러더라고. 자, 농촌 살죠? 주로 시골지역 지원부여할 때가 사행식입니다. 필지벨이 불규칙한 지역은 사행식을 많이 쓰게 되어 있고 두 번째 기후식은 시가지 내에서 도로가 발달한 지역 내에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홀짝홀짝 부여할 때가 기후식인데 기후식의 경우는 지번 부여할 당시에 도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 우측 나눈 다음에 좌측은 홀수만 주고 우측은 짝수만 주는 것을 기후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 일자 주고 2, 3, 4, 5, 6 이런 식으로 부여할 때가 기후식인데 홀수를 한자어로 기수라고 부르고 우수가 짝수예요. 그럼 기우 기우의 뜻은 홀짝홀짝을 한자어로 기우 기우 그럽니다. 그럼 도로가 발달이 돼 있어야지만 홀짝홀짝 부여하다 보니까 주로 시가지 지역 내에서 많이 쓰는 것이 바로 기후식을 사용하는 것이 방법에 대해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교호식이라고 불러요. 교호식 집원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집원이 자꾸 도로를 교차하기 때문에 기후식의 다른 말이 교우식이에요. 기후식은 뭐의 다른 말이라고요? 예, 아니 홀짝홀짝을 기후식 그러는 것이고 집원을 연결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도로를 자꾸 교차하죠. 교차하는 방식을 교우식이라고 쓴 거예요. 기후식, 교우식 같은 말 뜻인데 주로 도로가 발달이 돼 있어야 되니까 시가지 내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지식이라는 것은 블록식이에요. 요거를 단지식 걸었는데 주로 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 내에서 블록 단위로 부여할 때가 단지식이 됩니다. 그 다음 위에 나온 세 가지를 중에 두 개만 어울려서 좌측식 걸었는데 여기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제목 받으면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4번의 지번부여 기준에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늘 한 문제를 주는 데가 이 부분인데 집원을 부여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해서 쭉 달고 들어오는 거 여긴 대부분 다 암기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암기하시면 한 문제 마치고 암기 안 하게 되면 틀립니다. 먼저 나온 게 신규 등록과 등록전환 나오는데 원칙은 지적소관체 집원 부여할 때 부여 순서 어떻게 부여하실 것? 북서에서 남동으로 그건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그 밑에 이제 신규 등록부터 해서 대부분 다 암기하셔야 돼요. 신규 등록이 있다거나 또는 등록 전환이 있는 경우 신규 등록은 토지를 최초로 등록할 때가 신규 등록이고 등록 전환 뜻은 등록을 바꿨다 해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등록을 바꿀 때 등록 전환 그러는데 아까 임야대장은 집안 앞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산자가 붙어 있죠. 토지대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산자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집은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그 문제 발생한 것이에요.
그럼 분류할 때 원칙은 이 두 개 토지가 발생하게 되면 이 두 개 토지와 인접한 토지, 줄여서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떻게 부여라고요?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줘라. 인접한 땅이 있게 되면 인접한 땅에 본번을 부번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은 부번이 원칙인가요? 본번이 원칙인가요? 부번 주는 게 원칙이죠. 그럼 지번이 본번이 있고 부번이 있는데 하나가 원칙이면 자동으로 하나는 예외로 빠져내려오는 거예요. 부번이 원칙이라는 얘기는 예외 규정은 본번이 예외로 빠지다 보니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이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재량사항이 세 개가 빠지는데 의무 규정 아닙니다. 첫 번째 나온 규정이 뭐가 나와 있느냐. 대상 토지가 제일 마지막 지번 최종 지번 토지와 인접한 경우는 그 다음 지번 줄 수도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이미 등록한 토지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서 부번이 불합리할 때는 본번만 줄 수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여러 필지로 되는 경우에도 요 세 가지 말이 나오게 되면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 말이 튀어나와야 돼요. 시험 질문 나올 당시에 요걸 잘 냈는데 이렇게 나와 문제가 나오게 되면 나중에 문제 풀을 때 응용이 되겠지만 신규 등록할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는 경우에 이렇게 껴들어가요. 오케이? 뭐 또는 등록 전환할 토지 여러 필지로 되는 경우에 이 말에 딱 껴들어가게 되면 이 중에 하나가 껴들어가게 되면 요게 나와야 돼요. 최종 번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와 맞는 말이 되니까 나중에 요 세 가지 말에 껴들어가 있는가 껴들어가지 않는 거 요거 잡아내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가 있대? 예외 규정이 최종 지번하고 인접한 경우, 두 번째는 이미 등록한 토지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서 부번이 불합리한 경우, 세 번째 여러 필지로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부여해라?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 아니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참 많이 있는 데가 여기에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분할 나올 텐데 분할의 경우는 필지가 나눠서 여러 개로 늘어납니다. 늘어날 게 어떻게 할 것이냐 원칙인데 원칙의 경우는 먼저 분할 후에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되기 전 지번을 그대로 줍니다.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게 돼 있고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여기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여기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암기할 사항은 이걸 외우셔야 돼요. 최종 부번 다음 부번에서 이걸 외워놔야 됩니다. 분할했게 되면 본번은 안 건드려요. 본번은 안 건드리고 우리 강의실을 10번이라고 과정하게 되면 10번을 반으로 쪼갰을 때 필지 두 개가 됐죠. 이 중에 하나는 어떤 거 주래요? 옛날 지번 그대로 주래요. 그럼 10번 하나 그대로 주고 부번 아직 안 쓴 경우 10과 10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의 1을 또 분할하게 되면 하나 10의 1 그대로 주고 그 다음 10의 2 그 다음 또 분할하면 10의 3 10의 4 10의 5 자꾸 주는 것을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분할했기도 본번은 건들질 않아요. 부번을 자꾸 주는 것을 뭐라고 부르더라?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원칙이고 이게 어려우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최종 본번 다음 본번 아니에요. 뭐라고요? 최종 부번 다음 부번입니다. 예외 규정은 분할하는 필지상에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이 건축물이 있는 땅에 대해서 이 분할되기 전 지번 종전 지번이 되겠죠. 이 지번을 이 땅에 있는 토지에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 여긴 하여한다 의무규정이에요. 할 수 때가 아니라 의무규정 하여한다 의무규정이 되어버리는데 이게 뭔 뜻이냐. 필지가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5번 토지가 있는데 이 안에 건축물이 있대요. 주택이 있을 경우에 분할하기 전에 이 토지의 대장의 지번이 몇 번이고 5번이고 등기부도 5번입니다. 이 건물의 건축물 대장도
5번이고 건물 등기부도 5번이 이렇게 5번으로 다 갖고 있다가 토지를 분할을 해버리게 되면 분할을 해서 이렇게 흘러와 있을 때 하나 5번 그대로 주고 여기를 5에 1을 줘버리니까 지금 분할된 것은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토지가 분할이 됐죠? 그럼 건물은 바뀐 것도 없는데 여기 지금 5에 1로 되어버리니까 여기가 다 5에 1로 다 바뀌어야 돼요. 이게 합리적이냐? 어차피 부번은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쪽을 5번을 줘버리고 여기를 5에 1을 줘버리게 되면 기존에 있던 장부들은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업무처리도 간소화가 돼요. 이게 더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할할 때 건축물이 있는 땅이 있게 되면 방향 따지지 말고 이 땅 옛날 지분을 먼저 부여하여야 한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쪽만 새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여기 그래서 예외규정이다 보니까 이때는 의무규정이지 자량상 아니에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거와 사무실이 있게 되면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하여야 한다가 돼버리니까 주의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 나온 것이 합병인데 합병 있는 경우는 필지가 합쳐지면서 집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 어떤 것을 쓸 것이냐가 세 번째 논점인데 합병 있는 경우는 원칙은 합병 대상 집원 중에서 선순위 집원을 사용하되 선순위의 개념은 본번이 있을 당시에는 본번 중 가장 빠른 선순위 집원을 집원으로 쓰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선순위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5번 6번 7번 합병하더라 가장 빠른 집원은 5번이 되겠죠. 다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5에 1번 6에 1번 7에 1번 합병하더라도 가장 빠른 집은 5에 1이 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5에 1번이 있고 6에 1번이 있고 17번 18번 합병되는 경우는 본번도 있고 부번도 섞여있죠. 부번은 없어지면서 본번 중 가장 빠른 거 17번이 집원이 되면서 없어지는 게 집원일 뜻이에요. 이게 선순위 모델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될 부분이고 예외규정은 마찬가지로 합병하는 토지 안에 주거나 또는 사무실이 있을 경우에 이 토지 집원을 소유자가 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에는 이 집원을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 여기도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입니다. 한번 틀려보자고요. 여기 똑같이 내려와서 5번 6번 7번 합병하겠대요. 합병 후 집원은 5번이 되겠죠. 선순위 집원. 근데 5, 6, 7 합병하는데 7번 토지 안에 건축물이 있답니다. 주택이 있대요. 합병 후 집원은 5번, 7번. 하나, 둘, 셋. 5번이죠. 아씨, 건물이 있는데 왜 5번이지? 달라만 안 했잖아요, 아직. 신청 안 했잖아요, 지금. 그럼 소유자 입장에서 이거 달라고 건물 있는 땅에 대해서 소유자가 신청을 한 때 이거 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에는 이때는 7번으로 부여 하얀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건물이다가 무조건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달란 말이 있어야지만 주기 때문에 구별하시는데 분할할 때는 신청했어요? 안 했죠? 알아서 부여해줘요. 여기 신청 안 해도 부여해주는 반면에 합병할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부여해주기 때문에 두 개 비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서로 이제 집안은 공부할 때 주거와 사무실이 두 번 나옵니다. 분할할 때 한 번 나오고 합병이 한 번 나오는데 분할할 때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합병은 신청 해야 되니까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생겨서 문제가 달고 나올 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이 이제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이 지역이 좀 어려운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구획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구획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순간 집원을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 어떤 걸 쓸 것이냐 조금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도시개발사업 등 이 지적 확정 측량 지역 실시한 지역은 주변별도 원칙은 종전 집원 중에서 종전 집원 중에서 본번만으로 부여한다 원칙이에요. 집원은 본번이 깨끗해요? 부번이 깨끗해요? 본번이 깨끗하니까 본번만 쓰겠다고 원칙인 반면에 단 본번이라고 다 쓰는 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는 본번이 두 가지가 빠집니다. 하나는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 안과 밖에 동일한 본번이 있는 경우 이지만 사용하지 못한다요. 우리 강의실에 이 개발사업 시행지역 안에 5번이라는 지번이 있는데 이 사업 시행 밖에도 5번이 겹쳐 있어요. 지금 번호가 두 개가 나온 경우를 중번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밖에는 사업 시행했어요?
아내시 밖에 쓰라고 놔도 안에서 이 집에 안 써버리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럼 안과 밖에 동일한 번호는 안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고, 또 하나가 사업 시행 지역 경계에 걸친 집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경계 걸쳐 있다는 얘기는 우리 사업 시행 지역 안에 요만큼 걸쳐 있어요. 바깥하고 안과 밖에 또 걸쳐 있는 경우는 이것도 분할을 해야 돼요. 밖에 그냥 쓰라고 주고 안에서 이 집은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 두 개는 사용하지 못하는데, 못하는 이유 왜 못 쓸까? 쉽게 하시면 되겠죠. 밖에다 쓰라고 지금 양보한 거예요. 못 쓴다 두 개는 빠져나가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외규정 따라 나오는 것이, 예외규정이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경우, 이 말에 따라 붙어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정한 지번의 수보다 적다, 이 말 뜻은 지번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강의실이 요 개발사업 시행지역인데 여러분들이 다 토지 소유자들이세요. 열 분이 계신데 열 분이 개발사업 시행한 다음에 환지를 다 받으시겠대요. 환지를 다 받으시겠대. 청산금 안 받고.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그럼 개발사업을 통해서 10명에게 환지 해주려면 필지가 몇 개가 만들어져야 환지가 될까? 최소한 11개 이상이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위해서 떼는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채비지가 발생하다 보니까 필지 숫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10개 집을 다 쓰더라도 필지가 늘어났잖아요. 집은 부족할 수밖에는 없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표현이 이 말 뜻이에요. 종전 집원의 수가 새로 정할 집원의 수보다 적은 경우는 메꿔야겠네요. 메꿀 때에는 둘 중에 하나를 메꿔라 그래서 블록식으로 한 해 본번을 부여한 후에 세분해서 부번을 부여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여기도 부여할 수 있다는 재량서에 만들어집니다. 의무규정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말은 언제 나오는 말이냐? 여기 껴나올 때 이게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이 말이. 여긴 논점이 좀 많으니까 기억 좀 하시고, 지적 확정 순장 지역은 지분 부여 시기가 원칙은 공사 준공 전이 원칙이에요. 아, 후가 원칙이지만 공사 준공 전이라도 지분을 미리 부여할 수가 있는데, 미리 부여할 당시에는 무엇을 따라 부여합니까? 이것도 옛날 그 15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이때는 사업 계획도 의거해서 지분을 미리 부여할 수가 있다 해서 한번 출제한 적이 있는 것이 문제니까 주의하시고, 한부터 세 번 나왔던 규정이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가 세 개 있을 겁니다. 여기서 시험에 세 번 나왔어요. 기출 문제가 처음 나온 것이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번 변경할 때도 이 방법을 따라가서 지번 부여할 수가 있고, 두 번째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행정구역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도 이 방법을 따라가며, 마지막이 축척을 변경할 때에도 이 방법을 따라가 지번 부여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이게 여기서 시험 세 번 나왔는데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나오느냐? 축척 변경으로 인하여 지번은 새로 부여하고자 할 때, 이렇게 문제를 잘 구네요. 방법은 어떻게 부여하실 것? 여기 보면 안 나와요. 여기 봐요.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이 따라 나와야 돼요. 그 말이 나오면 공부가 끝난 거예요. 지번의 변경이 있습니다. 지번 어떻게 부여하더라?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행정구역 개편이 생기는 경우도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에 따라 나오고 공부가 끝난 거예요. 24회 때 예를 냈고 22회 때 예를 냅니다. 22회 때 두 번 난 게 여기고, 예전에 한 번 또 나온 게 있어서 세 번 난 적이 있는데 여기 외워 놓으셔야 돼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준용하는 경우 몇 개 있다고요? 세 개. 첫 번째는 지번의 변경, 두 번째가 행정구역 변경, 세 번째가 축척 변경이 있는 경우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합니다. 나중에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되겠죠. 격주 수업하니까. 다다음 주에 축척 변경 나갈 때 지번 바뀝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그럴까? 안 바뀌다고 딱 잡아 떼시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이 말에 나와야 돼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에 나오면 공부가 끝난 겁니다. 여기가 좀 어려운데 저기서부터 여기가 한 문제를 줘요. 거의 뭐 매회 나온다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니까
나올 때 반드시 참고하시는데 작년은 안 냈어요. 작년은 출제 안 했고 왜 안 냈느냐? 부동산 주목 공부 두 문제 내려고 여기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낼 테니까 올해 반드시 봐놓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부에 보니까 지번의 변경이라는 말 나오는데 지번의 변경이 있다는 얘기는 지번이 순차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변경할 때 거치는 절차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절차의 경우는 일단 누구 승인 받으시래요? 맨 밑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더라요. 누구 승인 받으시라고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남아있죠? 그럼 이제 지자법 처음부터 끝까지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시장 승인받는 경우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 묶어드리고 하나 뽑아쓰자고요. 나중에 지금 하나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예, 지번을 변경할 때 승인사이고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시간 내면 배우겠지만 지적 공모를 반출하는 경우 지적 공모를 지적 소관청 밖으로 반출할 때도 승인받고 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전산의 경우 반출 규정이 없으니까 문제를 꺼놓고 일반적인 장부가 반출될 경우는 승인받고 반출해야 돼요. 세 번째가 축척을 변경할 당시에도 축척 변경 시에도 승인사이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내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내 지적도의 축척이 정해지는데 축척은 원칙이 500분의 1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농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니까 1000분의 1로 가게 돼 있고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승인 얻은 경우는 6000분의 1까지 지적도 작성할 수 있는 건 예외 규정이에요. 이건 아마 빠르면 오늘이나 느리면 아마 다음 주 배우게 될 텐데 요 지적도 만들 때 여기까지가 승인사입니다. 요 네 가지가 승인사이고 요 네 개 외에는 승인사가 없으니까 묶어버리세요. 처음에 받는 건 승인사유가 지금 요거 하나 나왔죠? 다음 빠르면 다음 주나 아니면은 빠르면 오늘이나 다음 주 배울 내용이 두 가지 따로 나와요. 요거랑 요거 요 네 가지가 승인사유니까 뒤에 별거 묶어놓은 거니까 뒤에서 배울 때마다 체크하시면 돼요. 지번의 변경이 있고 또 하나가 지적 공부에 반출이 있고 또 하나 축척 변경이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내에서 지적도 축척이 정해지는데 원칙은 500분의 1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6000분의 1까지 작성할 때도 승인사유니까 네 가지의 경우 승인받고서 가능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아니면 승인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문제 나오기 어떻게 나왔느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렸죠? 여기 부동산 종합공부라면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잡아내시라는 얘기예요. 승인 4개밖에 없으니까 4개 외에는 승인 받는 거 없으니까 묶어놓고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인사에 설명드렸으니까 12페이지 가서 지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이 지번 변경이 있는 경우는 아까 금방 떠들기를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준용하는 경우 몇 가지 있더라? 세 가지 따로 했었지요? 거의 준용해서 부여하다 보니까 지번의 변경은 딱 두 개의 지문만 이해하시면 돼요. 승인 사유가 누구입니까? 그거 하나 하고 지번 어떻게 부여합니까? 그거만 이해하시면 문제 풉니다. 그 두 가지가 나오게 되면 나올 지문이고요. 여기까지 지번인데 지번은 한 문제를 늘 줍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목. 지목은 어디에 나오느냐? 나오는 장부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임야도 네 개의 지목을 등록을 하게 되는데 지목의 정의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지목을 세분할 때는 뭘 따라 세분한대요? 용도로가 나와있죠? 용도별로 지목을 총 28개로 세분을 하게 됩니다. 지목은 구별하는 기본 원칙이 시행령에 네 가지 원칙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일필 일목의 원칙. 하나의 필 제시목은 하나씩만 부여하자. 이 원칙이 일필 일목이고 두 번째가 주지목 추정의 원칙. 땡땡 쳐두지 써놓으실 말이 양입지. 아까 양입지란 토지는 주된 토지에 편입되는 조그만 종된 땅이 양입지라고 불렀죠. 양입지가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원칙이에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서 하나의 필지에 지목이 두 개 이상 있을 때에는 주된 토지 지목을 보고 지목을 결정한다는 원칙이 바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될 것이며, 세 번째 경우 영속성의 원칙을 다른 말로 일시 변경 불변이라 말 썼는데, 용도 보고 지목을 정할 당시에 용도가 일시로 바뀌었다고 해서 지목을 바꿔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일시 변경 불변이라 말 쓴 겁니다. 네 번째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은 우리 지적법에 따르는 것은 토지인가요 건물인가요? 지적에 따르는 건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토지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건물은 어떤 법이 다르고? 건축법, 토지는 지적법이니까 참 어려워져요. 자, 그럼 이 지적법상에서 토지만 보고 따지다 보니까 토지만 조성이 끝나게 되면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지목을 미리 결정할 수가 있다. 이 원칙을 사용 목적을 따라가더라. 추정의 원칙을 쓴 것 뿐이에요. 지목을 실제로 물어보게 되면 대놓고 어떤 토지 지목이 뭐냐 물어보는 게 문제인데, 첫 번째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회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할 때가 밭전, 전이 되고요. 두 번째가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울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두 개 비교할 수 있겠네요. 물을 이용해 재배하게 되면 답이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전입니다. 세 번째가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중요한 말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아까 양립지 제한서에서 종된 땅이 대인 경우는 양립할 수 없다. 몇 개 외우시라 그랬어요? 지목? 세 개 외우시라 그랬죠? 과수원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목장농지 있었고 또 하나가 묘지. 이제 처음 과수원 나왔고요. 네 번째가 목장농지. 다음 강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마찬가지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갑니다. 갑원이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초지 지목은 목장용지이고, 두 번째 축산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도 목장용지이며, 다번에 감옥, 남옥 토지와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가 목장용지가 됩니다. 하나 주의할 점이 주거용 토지도 마찬가지로 돼요. 그 다음에 5번의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이건 외우시라 그랬죠? 어떻게 외우실 것? 갈 거면 똑바로 하죠. 가다 말아 왜. 지지지 땅땅 지지에서 지나 땅에 붙으면 지목은 전부 다 임야라고 그랬습니다. 수림지도 임야, 중림지도 임야, 암석지도 임야, 여기가 지지지가 되고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까지를 임야로 갑니다. 다녀보시면 습지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물고 있는 땅이 있죠. 습지, 말은 습지지만 지목은 다 뭐예요? 임야예요. 그거 물고 있는 유지 아닙니다. 습지는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건 정서랑도 안 맞을 때가 있지만 어쨌든 법은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습지 지목은 임야이지 유지 아닙니다. 그 다음에 6번의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 수료부지는 제외한다. 일정한 장소를 운송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때는 잡종지로 분류하고 광천지로 분류하지 않아요. 광천지라고 불리는 것은 주변에 있는 약수터 있나요? 약수터 광천지예요. 지하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 또 온천도 뜨거운 물 올라오죠. 그것도 광천지고 유전 있는 경우도 광천지가 됩니다. 우리나라 유전이 있어요? 우리나라 산유국이에요? 산유국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산유국은 맞아요. 기름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이게 상용화가 안 돼서 그렇지 우리나라 산유국이 우리나라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나오긴 나와요. 아, 산유국이 이름 올라가 있던데 나중에 네이버창에 써보세요. 대한민국도 산유국인가 그러면은 산유국이 이름 올라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가 광천지이고 다른 곳으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들은 잡종지이지 광천지가 아닙니다. 엊그저껜가 뉴스 보니까 예, 송유관 뚫어가지고서 기름 20억 원어치 팔아먹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7년 동안 20억 원어치 팔아먹었는데 몇년형 받았는지 아세요? 2년. 내일부터 학원 안 나오시겠네 이거 다. 기름 7년 동안 20억 원어치 파, 말이 20억이지 통계 나온 것만 안 보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기름은 그 석유공사 있는 분한테 옛날에 석유공사 다니시는 분 하고 나온 여기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송유관이 울산서부터 서울까지 부산서부터 서울 두 개가 있대요. 근데 그 중간 송유관을 구멍 뚫어가지고서 기름을 뽑아내 갈때 잡시 모른대요 그거를. 알 수가 없대요. 얼마큼 뽑아가는지. 중간에 그 송유관이 지금 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누유되는 곳들 가다 보니까 그거를 찾을 수 없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찾는 건 대부분 다 제보. 누가 제보해서 잡아내는 거지. 옛날에는 파이프를 묻을 때 쇠파이프를 묻다 보니까 금속 탐지기로 이게 구간 잘라서 쪼개 보면 이게 파이프 나가잖아요. 따라하면 주유소로 가면 잡아내는데 지금은 너무 플라스틱으로 해놓으니까 잡지 못한다 하더라고 이걸. 그래가지고서 누가 제보하기 전까지는 못 잡아내는데. 근데 그 자기 말로 20억 원을 뽑아서 팔아먹었다고 치지만 제가 볼때 20억인지 40억인지 알게 뭐예요 그거. 이미 다 팔아먹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 뽑아서 팔아먹고 실형 2년 받았다는 얘기는 한 1년 살다가 광복절 특사로 나올 수 있겠네. 마찬가지 잡범이잖아 이거는. 뭐 국가 기강을 흔드는 것도 일개의 잡범에 불과하니까 나중에 광복절 특사로 나오게 되면 1년 살다 나오게 되면 그동안 쌓아놓은 돈 가지고 잘 살겠네요. 우리도 한번 갈래요 그걸로? 땅은 내가 팔 테니까 기름 여러분이 파세요. 자, 어쨌든 간에 내일부터 학원 안 나오지 마시고 어쨌든 나머지는 전부 다 잡종지로 분류합니다. 대부분이다. 일곱 번째가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천일제염 방식으로 소금을 제조하게 되면 염전이 되겠지만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이게 되면 지목은 공장용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만서부터는 지목은 다 공장용지이지 염전이 아닙니다. 8번에 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대로한다. 갑원이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대로갑니다. 대는 종류가 좀 많아요. 주거용 토지도 지목은 되고, 사무실도 지목은 되고,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전부 다 지목은 대로 분류합니다. 나번에 국토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지목은 대로 가는데, 택지만 조성되더라도 지목은 미리 결정할 수가 있더라. 이런 원칙을. 아니, 아니, 그건 양입지였었고. 오케이.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을 통해서 앞으로 집 지을 건가요? 네, 그럼 지목을 대로 미리 결정할 수가 있다 해서 이걸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이란 말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공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갑원이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 공장용지이고, 두 번째,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지목은 공장용지이며, 다번에 감옥 및 남옥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를 공장용지로 하는데, 공장 안에 있으면 지목은 전부 다 공장용지입니다. 공장 안에 있는 식당도 공장용지, 공장 안에 도로 다 공장용지예요. 별도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가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학교 용지로 한다. 요 노래 온 것 같고, 11번째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주차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토지이건 건물이건 주차 전용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뭐라고요? 주차 전용이란 말이 나와야지만 지목이 주차장이 되는 것이고, 전용이 아니면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 붙는 것이, 다만 다음 강목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해서 갑원과 나번은 둘 다 주차장에서 제외시킨 것들인데, 갑원이 주차장법 제2조 1호 감옥 및 다목 규정에 의한 노상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시킨다요. 제외가 되는데 문제는 또 가로 안에 주차장법 제19조 4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또 제외한대요. 주차장에서 부설 주차장이 제외가 됐는데 거기에 또 제외란 얘기는, 제외의 제외는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 되어서 이거 주차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림 가지고 이해하세요. 도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필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5번 토지 대 6번 토지 대가 있더라. 이 두 개 토지 안에 건물이 자리 잡고 있고 여기 부설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다녀오시면 이런 거 많이 봤죠. 이건 지목은 전부 다 대지 주차장은 아니란 얘기예요. 부설 주차장 별도로 주차장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또 다녀보시면 백화점 건물이 있고 길 건너 맞은편에 고객 전용 주차장이 따로 설치가 된 경우, 여기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시설물의 부지 인근을 펴는 겁니다. 부지 인근에 붙어있다는 얘기는 요거는 붙어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거, 떨어져 있을 때 요거 지목이 주차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부지 인근이 없으면 지목은 주차장이 아닌데, 부지 인근에 붙어버리는 순간 지목은 뭘로 바뀐다? 주차장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여기서 문제가 한번 나왔더니만은 대부분 다 날라갔습니다. 여기 있는 걸 보셔야 돼요. 부지 인근이 있으면 지목은 뭐가 되고? 주차장. 부지 인근이 없으면 지목은 주차장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번 나와서 대부분 많이 틀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이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지목은 전부 다 잡종지로 분류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제외시켜버리는데, 물류장의 경우는 또 나누기도 해요. 건물이 있냐 없냐 보고 따지기도 하는데, 물류장 지목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류장이 주차장에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 그게 뭐 중요한 겁니다. 물류장은 주차장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째가 주유수용지. 다음 강목의 토지는 주유수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공장 안에 있는 급유나 송유시설은 지목은 전부 다 공장용지로 분류해야지 주유소가 아니고, 주유소의 경우는 갑원, 나번 두 개예요. 갑원의 경우는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 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주유수용지가 될 것이고, 두 번째가 저유소 및 원유주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를 주유수용지로 합니다. 그 다음에 13번째가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없고. 14번째가 도로. 다음 강목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요.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의 경우는 지목은 대로 분류하게 되고, 공장 안에 있게 되면 공장 용지로 분류가 되니까 별도로 도로로 보지 않고 도로는 가나 다라 네 개인데, 갑원이 일반 공중의 교통옷을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지목은 도로입니다. 보행 또는 차량 운행의 뜻은 또는의 개념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해도 가능한 거예요? 둘 다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보행만 가능해도 지목은 도로, 차량만 다녀도 지목은 도로다 보니까 보행자 전용 도로도 지목은 도로고, 자동차 전용 도로도 지목은 도로입니다. 4번에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대토지도 지목을 도로로 가는데 도로법상은 도로지만 도로로 보지 않는 게 두 개 있다고 옛날에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도로하고 또 하나 고가도로. 지하도로나 고가도로는 우리 지적 2차원 지적이다 보니까 도로로 분류하지 않아요. 지하도로와 고가도로는 지적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옛날에 한번 나왔던 것이 다음 중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것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1번 자동차 전용도로, 2번 고속도로, 3번 자전거 전용도로, 4번 보행자 전용도로, 5번 지하도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답은 지하도로예요. 지하도로는 표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도 지목은 도로인데 휴게소 지목은 대가 아닙니까? 대가 아니라 도로입니다. 일단 끝나고 묶어 드릴게요. 4번이 두 필지 이상의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도 지목은 도로로 분류합니다. 도로가 좀 종류가 많아서 시험에 여러 번 냈으니까 도로 좀 잘 좀 놓고 넘어가시고요. 15번에 철도 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를 한다. 한번 나왔던 건 역사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역사는 다 지목이 철도용지입니다. 대전역도 철도용지, 서울역 다 철도용지예요. 역사는. 그 다음에 16번의 제방 지목 여기 맞아 끝내고 싶게요.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제방은 네 가지입니다.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까지를 제방이라고 부르고 17번의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현재 물이 흘러도 하천이 되겠지만 예상이 되어도 지목은 하천입니다. 예상되는 토지가 바로 대표적인 땅이 바로 둔치, 옛날 뭐 고수부지. 왜 이 금강인가 이쪽엔? 금강 안에 가면 고수부지 만들어 놓고 공원도 만들어 놓고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공원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흘러갈 걸 예상할 수 있으면 지목은 전부 다 하천이지 공원 아닙니다. 그 다음 18번의 국어,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국어로 한다. 규모가 좀 크다 싶으시면 하천이고 작은 이 물길들을 전부 다 국어라고 불러요. 흔히 또랑들을 국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번의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흔히 물고인 땅들을 유지라고 부릅니다. 저수지도 지목은 유지예요. 그 다음에 20번의 양어장, 육상의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양어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육상에 조성해야지만 양어장이에요. 저 통영 가시면 바다 한가운데 가두리 양식장이죠. 그건 지목이 없다 그랬습니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1번째가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를 한다. 오늘 어려운 내용은 없고. 22번째가 공원, 일반 공중의 복원,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흔히 공원자가 붙으면 지목은 전부 다 공원입니다. 어린이 공원도 지목은 공원이고 근린 공원도 지목은 공원이고 체육공원도 공원으로 하지만 공원이 아닌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 공원 법상 결정 고시가 공원인 경우 지목은 뭐냐예요. 요건 지목이 임야지 공원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이 자연공원법상 공원이라는 것이 국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들, 설악산 국립공원은 지목이 임야인 거지 공원이 아닌가 하나 주의하시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이제 도시공원 및 녹지나무 법률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나무 법률이라는 말이 따라 나오는데, 이 법률을 통해 만들어진 건 공원들이 있게 됩니다. 공원은 대부분 다 공원이에요. 지목은 전부 다 공원으로 가다 보니까 금방 설명한 것이 어린이 공원도 공원이고, 근린공원도 공원이고, 도시자연공원도 공원, 체육공원도 공원이지만, 단 이 도시공원 및 녹지나무 법률에 의해서 묘지공원만, 요거 하나만 묘지, 요 공원이 아닙니다. 묘지공원만 지목이 묘지예요.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공원법상공원은 지목이 뭐가 되고, 임야, 묘지공원은 묘지, 두 개 뺀 나머지 공원은 다 공원이에요. 어린이공원도 지목은 공원, 근린공원도 공원, 체육공원도 공원, 다 공원인데 이 두 개만은 공원이 아니니까 이 두 개를 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번째가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경륜장, 승마장 다 체육용지입니다. 다만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까지는 지목은 일반적으로 대로 분류합니다. 애들 태권도장 어디 있나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에 새 들어가 있죠? 다 지목은 대가 될 것이고,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흘러가는 물은 지목이 하천이 되며, 산림 안의 야영장은 지목이 임야로 분류하다 보니까 제외예요. 산속에 있는 야영장 다시 뭐 임야입니다. 이따 끝나고 묶어드릴게요. 다시 24번째가 이제 유원지.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 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동물원도 유원지이고 식물원도 유원지이며 어린이놀이터도 지목은 유원지예요. 이 어린이놀이터 얘기하니까 단지 안에는 조그만 이런 시설 하나 있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롯데월드 이런 거 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규모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지, 에버랜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지, 아파트 안에는 미끄럼틀 안에 있는 거 유원지 아닙니다. 뭔 말인지 갔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11시에 삼성 에버랜드 용인에 텅텅 뱉다 가더라고. 텅 뱉다 가더라고. 사람이 예전에 일요일보다 없다 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은 지금 징검다리를 쭉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시외로 나가버린 거예요. 다 몇 박 며칠 나가버리니까 의외로 없고, 또 하나 이유는 해마다 맺혀져가지고서 사람이 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안 가려고 빠지다 보니까 예년보다 사람이 없어가지고서 오히려 더 즐겁게 놀았다는 말이 나오던데 아깝다 갈걸. 자, 어쨌든 간에 전 산소 갔다 왔습니다. 산소 성묘 갔다 와야죠. 가서 4, 5, 6일 못 갔으니까 못 가가지고 죄스러워가지고서 예쁘게도 우리 마누라가 산소 가야지 그래서 가자 그래서 짐 싸가지고 갑자기 갔다 왔는데, 갔다 아침 일찍 갔다 왔으니 갔다 오다 보니까 역시 또 아니나 다를까 차들은 그냥 쫙 서 있어가지고서 참 놀러 가는 차량, 한국 사람 옷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 놀러 가는 거 보면 잘 다니더라고요. 아닌가? 주말만 되면 놀러 가는 차들이 완전 버글버글하죠. 먹고 살기 좋아서 힘들어서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할 건 다 하더라고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은 빚들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빚들이 있어요. 대출받은 게 있더라고요. 아, 다 있어요. 카드 쓴 것도 빚이지 뭐예요. 다 나중에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빚이 없는 사람이 없고, 옛날 같다고 지금 차이점이, 옛날에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뭘 하더라도 적금을 들어서 내가 돈을 모아서 뭘 사긴 했는데 아닌가요? 지금 카드를 미리 사버리잖아. 그냥 갚아나간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대출들이 다 있고 빚들이 다 있어요. 이게 신용사회가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옛날에는 현찰 쓰고 막 그럴 때는 집을 사기 위해서 진짜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가지고서 꼬박꼬박 적금 넣어가지고 목돈 만들어서 키워가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대출받아서 다 해버리니까 가구마다 빛이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우리 집은 깨끗한데요. 뒤져보니까 뭐 카드 연체된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나가다 보니까 자동차 할부로 산 것도 아닌가요, 다? 그다 빚 아닌가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신용사회라는 것이 결국은 빚을 다 만들어내가지고서 다 빚쟁이더라고. 저도 빚이 있어요. 저도 대출받은 게 있어가지고서 맨날 뭐그 이전할 때만 되면은 날로 신용등급의 변경이 생겼다고 막 날라오는데 자 어쨌든 간에 맞아보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언지 맞아봐야죠. 동물원 식물원은 다 유언지로 분류할 것이고 다만 단서 조항에서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국어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와 있는데 유언지 안에 숙식시설 유기장 다 유언지로 분류합니다. 다 유언지 안에서는 유언지로 분류하는데 유언지가 떨어져 있는 것들은 유언지로 볼 수는 없으니까 별도로 제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민속촌 안에 가시니까 식당들 있죠? 민속촌 안에 있는 식당들 전부 다 지목은 유언지예요. 하지만 민속촌 밖에 있는 것까지 유언지로 볼 수는 없으니까 독립적인 시설물들은 유언지로 보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겠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끝나고 묶어드릴게요. 25번의 종교용지 일반 공중에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교회이건 사찰이건 향교이건 전부 다 지목은 종교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26번째가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이 사적지가 학교용지 안에 있게 되면 학교용지로 편입. 공원 안에 있게 되면 공원으로 편입, 종교용지 안에 있게 되면 종교용지로 편입돼 버리기 때문에 별도로 사적지로 분류하지 않아요. 거의 다 왔으니까 묘지 번호를 털어드릴게요. 묘지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는 묘지이며 두 번째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지된 토지도 지목은 묘지입니다. 아까 공원은 공원인데 공원이 아니고 두 개만 기억하시라 그랬죠? 자연공원, 옵성공원은 임야고 묘지공원은 묘지, 이건 공원이 아니에요.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인데 오타나네 9호의 규정이 9호의 9호 8호가 아니라 I'm sorry 8호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9호 규정에 의한 봉안 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지선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단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해서 아까 종된 땅이 대인 경우 양립할 수가 없더라. 몇개 있었어요? 3개 있었죠? 양이 만드는 거요 3개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나왔던 것이 과수원, 두 번째가 목장용지, 세 번째가 묘지. 기억나세요? 요 3개 안에 되는 대로 분류합니다. 참 중요하게 나왔던 게이 3개 지목이 유형인데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어디 안에 뭐 이렇게 집어넣나요? 어디 안에 뭐 그러면 전부 다 앞에 게 답이에요. 뭐가 답이라고요? 앞에 게 답이에요. 앞에 거로 보는 것이고 뒤에 거로 보는 게 3개예요. 그럼 이제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토지는 대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토지도 대 묘지 안에 건축물의 부지 대요세 개만 뒤에 거예요. 그럼 공장 안에 의료시설 공장용지 근데 고속도로는 휴게소 부지 도로 산속에 있는 야영장 임야 흘러가는 물 유수에서 요트장 카누장 하천 그래서 어디 안에 뭐 그럼 다 앞에 게 답이에요. 이해 갔어요? 어디 안에 뭐 그럼 뭘로 푸시고 앞에 거로 푸시고 뒤에 거로 푸는 게요세 개예요. 요세개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지목 공부할 때 어디 안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용지 안에 사적지가 들어가 있더라. 종교용지, 공원 안에 사적지도, 공원, 유언지 안에 수식시설, 유언지 다 앞에 거예요. 어디 안에 뭐 그럼 다 뭘로 푸시되 앞에 거로 푸시되 뒤에 거로 푸는 게요세 개예요. 요세 개가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잡종지인데 다음 강목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관한 토지는 제외한다 해서
잡종제의 경우는 가번에 갈대밭, 시루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매시장, 비행장, 공동어물 전부 다 잡종제가 될 것이며, 나번에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번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도 지목을 잡종지로 분류합니다. 잡종지의 경우는 어떻게 외우시라 그랬어요? 이면 아까 어떻게 끝나더라? 지나 땅으로 끝났지요? 이면은 지지지 땅땅 지지라고 그랬잖아요. 잡종지란 땅은 지나 땅이란 말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지나 땅으로 끝나는 말이 없어요. 갈대밭이 있었죠? 실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토를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어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 이렇게 쭉 나오다 보니까 지나 땅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다 은근슬쩍 습지, 황물지 쑥 껴놓게 되면 못 잡아내요. 그래서 이면은 뭘로 끝나고? 지지지 땅땅 지지로 끝나고 잡종지라면 지난 땅으로 끝나는 말이 없어요. 이해 가셨어요? 그렇게 분류해서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다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밑에 참고할 지목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지목의 표기 방법하고서 작년 문제 풀어보자고요. 지목은 아까 4개 정도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16페이지 다음 페이지 17페이지에 지금 지목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이면도 나오는데 대장에 나오는 지목은 정식명칭이에요. 과수원의 경우는 과수원 다 적게 되어 있지만 도면에 나올 때는 부호로 기재합니다. 다 머리글자 원칙이지만 네 개만 차문자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공장용지 뭘 써야 되고 장, 주차장은 차,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 요 네 개를 제외한 24가지 전부 다 머리글자입니다. 그럼 네 개를 외울래요? 24개를 외울래요?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요 반드시 외워놓으시고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만 풀어볼게요. 1번이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맞았나요? 답은 1번이네. 그러면 이렇게 답 나오면은 탁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답이 나왔다 싶으시면 치고 넘어가는 거지 어디 한번 읽어나 볼까 들어갔다가 헷갈리다 그러면 틀리게 되어 있으니까 답이라고 생각하면 탁 쳤으면 탁 넘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시간이 세이브가 되지 어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들어갔다가 내가 확인 사살해서 나와요. 내가 못 나와 여기서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답이라고 생각한 게 있으면 탁 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세이브가 되고 틀리질 않는데 어디 한번 확인 좀 해봐야지 들어갔다가 본인이 확인하다가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에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로 한다. 도로에서 제외시켰죠. 그다음 네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공원이 아니라 묘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보지는 하천으로는 하천이 아니라 국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지목은 나오면 서비스 문제니까 지목 28개만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아마 올해는 두 문제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쉬신 다음에 이제 경계 쪽부터 다시 또 보도록 하죠.